좋은 것 같지만. 아니, 후산은 오늘 추위가 안 돼.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나도 세트가 그만.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이게 또 캐로 나온다. 내려갔어.
혹사이라도 큰 게나 큰 게 손님 부탁이 하려고 하니까 웬만하면 막 수입을 좀 따라가라고. 3만 5천 원 할게요. 잘 됐다. 예를 들면 한 3만 5천 원 더 3만 원 할게요. 뭐 좀 해드릴까요? 아, 남창에 봐야지.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4,000원, 이것도 고기도 없어요. 많이 담았는데 이 소옥산도 기대가 살려물거든요. 나 와서 좀. 제 도망이야.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네. 그렇게 썰어야지.
아, 뭐, 가수로, 이제 관련자는 조금 더 늦다는 14명 추가 보내주셨습니다.
2만원씩이에요. 2만원. 한 마리에. 예.
그리고 지금 6단계 5단계 이것도 6단계 5단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9일날 단지를 태우고 있는 이후에 18일 굉장히 유리로 그냥 굶기죠.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 공연소가 울리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지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수거를. 그 다음에 이제 20일날 이어진 1.5단계 조치가 설마리는 단계 14일이 이어진 시점이 바로 10단계입니다. 식당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환자의 그 장소 양성을 줄여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50명 정도 이른다. 그러면은, 이 흡수소를 합치는 상황에서, 이 흡수소는 1년간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분명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지금 세종정부를 통해서 검사관들의 줄어들면, 학생가도 직전으로 양성을 줄여줄 것 같거든요.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수요일에 출연해주는 한 2만 명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진 데 따라서, 그러면 전체 경영자 숫자죠. 직조가 특대된 검사가 5,600건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람들이 검사를 알고 있던 경우에 대해서는 양성률이 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숫자가 단순한 생각으로 숫자를 보여준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확산해보는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환자 발생을 면밀히 봐라. 최근에 신장마비가 일어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과거에 요양시설 같은 것을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보니까 장동포 다른 수직을 유지하는 활동을 위해서 다른 수직을 좀 낮은 그런 상황으로 보였다는 걸 앞서 있고요. 그런 수직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거를 데쳐서 음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요 이제. 여기다 놓고.
열기요, 열기. 9월달에 홍도에서.
아침을 만드는 등불이 나오는. 조금만 와도 여기 큰 폭포가 생깁니다. 손님 여러분들 저기랑 폭포랑 목소리 오세요. 조금만 와도 여기 큰 폭포가 생깁니다. 물이 뭐가 생기겠어요? 많이 많이 잡아 목소리. 이거 매일 팔 때 맞아서만이.
아니, 옷도 아니야. 옷도 아닌 거. 야, 방 안에 가, 빨리 가. 야, 아니, 내는 알아. 말할 거 없어. 밀가루 어디 있으니까? 얘는
해녀질을 하면서 돈을 못 벌어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불러요. 이 조개는 1년에 한번 5월달에 비양도 앞바다에서만 나는 조개입니다.